자, 그래서 중삼가정법 뭐 했나? 이제 거의 끝날 때가 돼가는 것 같은데, 뭐 뒤져보기 한 것도 좀 문제 풀었더니. SF가정법 문제풀이부터 시작하면 되나요? SF가정법이 뭔데? 그래서 해석은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렇게 해석되고, SF가정법도 종류가 두 가지가 있죠. 아닌가요? SF 뭐하고 SF 뭐? SF 가정법 과거와 SF 가정법 과거 완료. 오케이, 벌써 이름에도 알수 있듯이 SF 가정법 과거는 SF 다음에 주어랑 동사의 과거형이 오겠죠? 뭐 SF 가정법 과거 완료는 SF 다음에 주어랑 head plus PP 형태의 동사 덩어리가 올 거고요. 오케이, 그러면 SF 가정법 과거와 SF 가정법 과거 완료의 차이는? SF 가정법 과거는? 마치 주절의 시제 같은 달라 현재가 아니야 주절의 시제와 같은 시제 뭐뭐인 것처럼 뭐뭐한다 라 그랬어 기억 안 나십니까? 그냥 가정법 과거하고는 그 점이 다르다 했습니다 아직도 이것도 설명을 또 해야 되겠네 내가 주절은 하나는 현재고 하나는 과거고 뒤에 SF 붙어 있는 두 문장을 보여주겠죠. 예를 들어서 he says as if he were the teacher가 있을 거고 그러면 he said as if he were the teacher. 오케이 언제 말한다? 현재 말한다. 언제 선생님이 아닌데 언제 선생님인 것처럼 이게 아닌데 현재 선생님인 것처럼 지가 선생님인 것처럼 얘기해. 언제 말한다. 과거에 말했다. 언제 선생님인 것처럼 과거에 선생님이 아닌데 과거에 선생님이었던 것처럼 그때 그 당시에 이거라 했어요. 그러면 얘를 이제 여기에 있는 워랑 여기에 있는 워를 똑같게 바꾸겠죠 이번엔. 지금은 SF 가정법 과거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as if he had been the teacher, as if he had been the teacher가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그가 뭐 한다? 현재 말한다. 언제 뭐가 아니었는데 언제 뭐였던 것처럼 과거에 선생님이 아니었는데 선생님이 어떤 것처럼 됐습니까? 내 왕년에 선생님이었잖아 이러고 있단 말이야 지금. 됐습니까? 그럼 이거는 언제 말한다? 과거에 말했다. 언제 선생님이 아닌데 언제 선생님이었던 것처럼 대과거에 선생님이 아니었는데 대과거에 선생님이었던 것처럼 그 사람이 아까 전에 나랑 같이 한뭐몇 시간 전에 대화를 나눴는데 그 당시에 내가 왕년에 선생님이었었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다가 되는 거라고요. 자 머리를 쥐어뜯고 있네요. 이해가 안 됩니까? 자, 그냥 가정법 과거, 그냥 if절 이런 거, I wish 가정법 과거나 그냥 if 가정법 과거는 이 시점에 아닌데 이 시점에 뭐뭐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야. 됐습니까? 그런데 as if 가정법 과거는 만약 이 시점 주절이 이 시점이면 이 시점에 아닌데 뭐 not이 없는 경우를 위주로 설명합니다. as if 다음에 not이 없는 걸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어. 그러면 뭐뭐 아닌데 뭐뭐인 것처럼 이 시점에 뭐뭐 아닌데 뭐뭐인 것처럼 주절의 시제가 현재라면 그렇단 말이야. 근데 여기 주절의 시제가 현재인데 여기 SF 가정법 과거 완료 왔어. 됐습니까? 그러면 과거 사실에 대해서 뻥을 친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근데 주절의 시점이 자체가 일로 가버렸어. 주절의 시점 자체가 여기 현재인데 주절의 시점 자체가 과거로 가버렸어. 근데 여기에 주절의 시점 자체가 과거인데 여기 as if 가정법 과거가 쓰이면 같은 시점, 미래 시점에 대해서 뻥을 치는 건 아니란 말이야. 미래 시점에 대해서 어떻게 가정을 합니까? 우리가 가정을 한다는 건 과거에 그랬었다면 어땠을까라고 얘기하거나 지금 어떻다면 어떨까밖에 없지. 가정하는 건. 그럼 미래도 가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뭐야? 미래에 대해서 어떻다면 뭐뭐 할 것이다라고 얘기한 건다 조건문이란 말이야. if가 똑같이 사용되지만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설명 했었는데 잘 이해를 못했던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더 추가로 설명 드렸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문제풀이 가보겠습니다. 참고해서 링컨에 알맞은 말을 넣어라. She is my sister, but she speaks as if she were my sister. 오케이. 그녀가 무슨 시간, 시제? 현재 시제의 시스터가 아니래요. 그러나 그녀가 무슨 시제 말을 한다? 현재 시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한번 딱 봐놔야 되는 거야. 얘 시제가 어떻게 됐는지.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as if she were my sister 했고, 문법적으로 한번 생각해보면 얘가 as if 가정부 과거죠. 그러면 언제 나의 시스터인 것처럼 현재 시스터인 것처럼 현재 말한다. 됐습니까? 근데 이 속에 자, 사실은 이 문장은 말할 필요가 사실 없어. 이거 쓸데없는 말을 붙여놓은 거야. 이거 통째로 없다 치자. She is my sister라는 말이 없다 치자. 그러면 but도 같이 사라질 거고 She speaks as if she were my sister만 남겠죠? 그럼 이 속에 She speaks as if she were my sister라는 문장 속에 어떤 정보가 담겨있는 거다? She is my sister라는 정보가 담겨있단 말이야. 왜냐하면 여기 시즌 왜 she wasn't가 아닙니까? 선생님 이렇게 누가 묻는다 치죠? 그러면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she wasn't my sister 하면 왜 안 되지? 라고 물어보면 주절의 시제가 현재이고 as if 가정법 과거가 사용됐으므로 현재 아닌데 현재 뭐뭐인 것처럼 말을 한다라는 표현이 된 거다. 그러니까 she isn't my sister라는 정보가 들어있는 거지 she wasn't my sister라는 정보가 들어있는 게 아니다 라고 설명해 줄 수 있겠죠. 자, as if 가정법은 주절의 시제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다 그냥 가정법 과거였으면 그냥 가정법 과거다. 그러면 현재 아닌데 현재 뭐뭐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고 가정법 과거 완료면 과거에 아니었었는데 과거에 그랬더라면 어떻게 됐을까라고 얘기하는 거고 차이점이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in fact, actually 버전 생각해보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오케이. 너무 크네? 좀 줄이자. 어? 이렇게도 줄여지네? 오, 이거 업데이트 하면서 이건 했네. 터치하고 나면 이상해지는 거 아직 안 보셨구나. 자, Kate is not a singer, but she's.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Kate is not a singer, but sings as if she were a singer가 되겠죠. 자, 그러면 내가 여기 지금 문법적으로 뭐를 선택한 거야? As if 가정법 과거를 선택한 이유가 되는 부분에 미칠 부분이라면 뭐야? 네? Kate. Isn't a singer라고 하는 부분이죠. KT가 무슨 시제 가수가 아니라는 정보를 줬어. 그렇죠. 현재 시제 가수가 아니라는 정보를 줬죠. 근데 그녀가 노래를 하는데 언제 가수인 것처럼 얘기해? 노래해? 현재 가수인 것처럼 얘기한다니까. 얘랑 같은 시제 아닌데 긴 것처럼 해야 되겠죠. 우리 경상도 사투리로 설명하면 현재 시제 아닌데 긴 것처럼 하려면 얘랑 같은 시점에 어떤 가정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as if 가정법 과거가 되겠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도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자, 아참. 그리고 이 설명을 하고 있으면 가끔씩 이 문법 자체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친구가 있어요. 이 문법 자체가 왜 필요한가? 이 문법은 도대체 어떤 상황에 필요한 겁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이제 어떤 친구 집에 놀러 갔어. 어떤 뭐 처음 사귀게 된 사람 집에 놀러 갔어. 옛날 앨범 같은 게 뒤지다 보니까 이 사람이 하얀 가운을 입고 있는 사진이 막 있어. 그 사진을 보니까 이 사람 의사였나? 그래서 물어봤어. 당신 의사였어요? 그래서 얘기했다. 그래 내가 왕년에 의사였잖아. 지금 그만뒀지만 이렇게 얘기했다 치자. 그래서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뻥친 거였어. 그럴 때 사용하는 게 he said as if he had been a doctor 이런 표현이 가능하겠지. he said 지나가고 나서 뻥친 게 밝혀졌다고 그랬잖아. 그럼 그 사람이 나한테 뻥치는 거짓말을 한 시점은 무슨 시점이야? 과거죠. 근데 그 사람이 거짓말 하던 당시에 있는 건 과거의 같은 시점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 거야? 그거보다 더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뻥을 친 거야? 그러니까 he said as if he had been a doctor 라는 표현이 된다고요. You know what I'm saying?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가보겠습니다. 완성시켜서 읽어보면 Jude didn't be in London but he talks as if he had visited
did London. 그렇죠. did.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문법적으로 선택한 건 as if 가정법 과거 완료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as if 가정법 과거 완료는 선택한 이유를 설명하세요. 그랬더니 어떤 놈이 선생님 칸이 두 칸이라서요. 그럼 되겠어? 안 되겠죠. 이 as if 가정법 과거 완료가 돼야 되는 이유는 어디 있냐? didn't visit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3번도 완성 일단 시켜보고 쭉 해석하고 actually 버전 가보겠습니다. 3번 he doesn't cucumbers but he acts as if he ate cucumbers. 또 굳이 쓸 필요 있나? then he doesn't eat cucumbers but he acts as if he ate them. 됐습니까? 그럼 이번에는 문법적으로 우리가 뭘 골랐다? as if 가정법 과거를 골랐죠. 그래서 그 부분은 doesn't eat를 보고 그거를 고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뭐 앞부분 있죠. but 앞에 있는 부분은 사실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 된 거예요. 정보가 여기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이 앞부분의 정보는. 그럼 하나씩 해석해보면 KT는 이건 아까 했죠. 현재 가수가 아니지만 현재 노래한다. 현재 가수인 것처럼 해야 되니까 as if 가정법 과거고요. 그 다음에 주드가 언제 런던을 방문 안 했었어? 과거에 방문 안 했었죠. 네. 그렇죠. 근데 말하는 시점은 현재야. 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거 여기에 오는 건 언제 한 행동을 뻥을 치는 거야? 과거에 한 안 한 행 안 한 걸 했다고 얘기하는 거네 이번에. 다시 했으니까 안 했는데 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as if he had visited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남자가 무슨 시제에 오이를 안 먹어? 현재 시제. 현재 안 먹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 현재 시제 왔고 여기에 뻥 치는 건 얘랑 같은 시점에 대한 뻥이죠. 네. 그렇죠? 안 먹는데 마치 현재 먹는 것처럼 하려니까 어 얘랑 같은 시제에 대한 뻥이야. 그러면 as if 가정법 과거가 와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사실은 이거 할 필요가 없네. 그렇죠? in fact, actually 할 필요가 없네. 그쵸? 그냥 여기다가 쓰면 되겠네. In fact, Kate isn't a singer. 그쵸? Actually, Jude didn't visit London. Actually, he doesn't eat cucumbers. 여기 다 들어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번에는 In fact를 보여줍니다. 자, In fact, he is smart. 사실 그는 똑똑하대죠. 됐습니까? He talks. 그가 똑똑하다고 무슨 시제로 얘기하고 있냐면 이게 현재라는 걸 내가 딱 생각을 해놔야 돼. 근데 지금 그가 말을 하는 게 무슨 시제야? 현재죠. 그렇죠. 그러면 마치 그가 언제 똑똑하지 않은 것처럼 말하는 거야? 현재 똑똑하지 않은 것처럼 말한다야. 그럼 현재 똑똑하지 않은 것처럼 그러니까 as if he is not smart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된다고. 됐습니까? 그러면 in fact he didn't watch the movie. 사실은 그는 무슨 시제? 과거 시제 영화를 안 봤죠? 그쵸? 근데 지금 말하는 게 현재야. 그쵸? 그러면 지금은 언제, 여기 이제 과거에 실제로 안 봤는데 무슨 시제에 봤다고 뻥치는 거야? 그쵸? 여기 과거 시제에 봤다고 뻥치는 거죠. 과거에 대한 뻥을 쳐야 되는데 주절의 시제가 현재야. 그럼 내가 선택해야 되는 문법은 as if 가정법 과거야, as if 가정법 과거 완료야. as if 가정법 과거 완료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 과거에 안 봤는데 현재 말하는데 과거에 봤던 것처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완성된 문장은 he talks as if he had watched the movie가 되는 거죠. had watched the 그래서 as if 가정법 과거 완료다. 현재 시제보다 한 단계 더 과거에 대한 거짓 반대말을 얘기한다. In fact, she is a police officer. 사실 그녀가 무슨 시제 경찰관이 아니다? 현재 시제 경찰관이 아니죠. 그럼 여기 보니까 she acts 무슨 시제야? 여기 현재죠. 여기 현재죠. 그러니까 내가 선택해야 될 건 두 개의 갈림길 중에서 as if 가정법 과거니까 she acts as if she were a police officer.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그는 마치 무슨 시제 독일 사람인 것처럼 말하는 것 같아. 그쵸. 현재에 대한 거짓인데 주제의 시제가 현재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따져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선택해야 될 건 as if 가정법 과거죠. 그래서 완성된 문장 he talks as if he were German. German 할 때 당연히 G는 대문자로 쓰셨겠죠. 당연하지. 그렇습니까? Actually, he German.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녀는 마치 부자인 것처럼 행동한다는데 무슨 시제에 행동합니까? 현재 시제. 그러면 무슨 시제에 부자인 것처럼이냐 하면 칸수를 봐야 되네요. 그래서 완성된 문장 she acts as if she were rich 하면 되겠죠. She were in fact she 여기 이렇게 보고 나서 she isn't rich. 만약에 여기에 acted야 그러면 in fact she wasn't rich가 돼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비교도 해석은 그녀가 행동했었다 마치 과거의 부자였던 것처럼. 됐습니까? 그래서 acted가 오면 as if she 아이고 as if가 아니고요. 그러면 이 속에 들어있는 건 intact 버전. intact 버전을 하면 그러면 she wasn't 위치가 된다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오케이. 패트릭은 마치 선생님인 것처럼 행동한다. 요것이 이제 현재죠. 그러면 내가 선택해야 될 건 as if 가정법 과거죠. 그래서 누가다? 패트릭 acts as if he were 알고요? were the teacher 하든지 a teacher 하든지 뭐 이거는 뭐 us든 does든 뭐 어디서 그냥 뚝 떼온 거라 가지고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Patrick acts as if he were a teacher. He were the teacher. In fact, he isn't a teacher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언제 건축가인 것처럼 과거의 건축가인 것처럼 지금 행동한다죠? 네. 그래서 누가다? she가 acts as if she had been an architect. 이렇게. She acts as if she had been an architect. Actually, she wasn't an architect.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여기 설명할 차례이네요. 자 without 가정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without 가정법 됐습니까? 자 without 가정법 의미로 먼저 설명하면 without air 뭐 without you 이런 것도 있겠죠. 그렇죠? without air. 자 이것도 without 가정법도 뭐가 있고 뭐가 있냐면 가정법 뭐가 있겠어? 과거가 있고 얘도 과정법 과거 완료가 있어. 자 그럼 이게 뭔 소리냐. 자 without air가 현재 공기가 없다면 일 수도 있고 과거에 공기가 없었다면 이 될 수도 있단 말이야. without you가 뭐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다. 네가 지금 없다면 이 될 수도 있고 네가 그때 과거에 없었다면 이 될 수도 있어. 자 근데 without은 아니다시피 얘가 접속사야 전치사야. 뭐해 접속사야 전치사야. 아니 전치사죠. 그 말은 이 표현 without you나 without air 부분에 시제를 표현할 방법이 없죠. 그쵸? 시제를 표현할 방법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without 가정법이 가정법 과거인지 가정법 과거 완료인지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냐. 어떻게 알 수 있겠어?
주저를 봐야 되겠죠, 주저를. 자, 뭔 소리냐? 선생님,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알겠어, 알겠어. 자, 그래서 읽어볼까요? Without you, I couldn't do it. 밑에 것도 읽어볼까요? Without you, I couldn't have done it.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 네가 언제 없다면일까? 현재 없다면. 그렇죠. 네가 현재 없다면인 거죠. 뭘 보고 알 수 있어? 이거 보고 알게 되거든, 이거 보고. 특히 이 부분. 그렇죠? 그러니까 네가 현재 없다면 나는 언제 그것을 언제? 현재 그것을 할 수 없을 텐데. 그렇죠. 네가 현재 없다면 나는 현재 그걸 할 수 없을 텐데라는 표현이야 이게. 자, 이거는 네가 언제 없다면이 되는 거야? 그렇죠. 네가 과거에 없었다면인 거야 이거. 뭘 보고 할 수 있냐? 여기 생긴 게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자,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이미 지나간 가정법 문법에서 얘기했는데요. 이거 뭐였더라? 가정법, 그냥 if 가정법 할 때 이렇게 생긴 거에 대한 얘기했어. 그쵸? if 가정법 과거 할 때 얘기했어. if 가정법 과거 완료할 때 이렇게 생긴 거. if 가정법 과거 할 때 했죠. 그쵸? 이거는 조동사 have pp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뭐였더라? 가정법 과거 완료할 때 했었죠. if 가정법 과거 완료할 때. 그러니까 얘를 쳐다보고 얘가 언제 없다면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without은 전치사기 때문에 동사를 여기다 쓸 수가 없지. 그렇죠. 그러니까 네가 이것만 보고는 네가 언제 없다면인지를 알 수가 없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without you I couldn't do it은 뭐하고 같은 표현이냐? 같은 뜻이야. If it were not for you, I couldn't do it. 하고 같은 뜻이야. 오케이. 그래서 if it were not for you의 뜻은 여기 보니까 if 있고 동사 생긴 거 이러니까 자 이건 이미 배운 문법이지. 이거 가정법 뭐예요? 가정법 과거죠. 그러니까 if it were not for you는 현재 네가 없다면 이니까 여기도 가정법 과거의 어떤 형태대로 동사가 구성되어 있죠. 조동사의 무슨 형태 뒤에 동사 원형, 조동사의 과거형 뒤에 동사 원형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without you는 if it were not for you란 말이야. 자, 이거는 외워야 돼. if it were not for you. 왜 외워야 되냐? 자, 얘는 지금 구로서 절이 아니죠. 이건 조동사 없으니까 구로서 가정법을 표현했어. 근데 얘를 절로도 표현할 수 있고 그 방법은 without 어쩌고 저쩌고는 첫 번째 뭐가 될 가능성이 있다. If it were not for 뭐뭐뭐일 수 있다.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without you I couldn't have done it. 좀 늘려야 되는데. 자, without you I couldn't have done it은 뭐하고 같냐? If it 다음에 뭘 것 같아? Had 자 그렇죠, not을 넣어야 되니까 not been for you I couldn't have done it. If it had not been for you 하면 이거 요렇게 하고 요렇게 생긴 거 이미 지나간 문법 뭐예요? if 가정법 과거 완료 현재 아니 과거에 없었다면 나는 과거에 그걸 할 수 없었을 텐데 라는 얘기란 말이야.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뭔 얘기로 이어지냐. 얘가 있네. 그쵸, 여기도 얘가 있죠. 그럼 얘를 앞으로 보내는 문법을 배웠어. 그 문법이 뭐였더라? 부정어의 도치. 그렇죠. 부정어의 도치죠. 그럼 얘를
부정어 도치를 시켜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If it were not for you를 부정어 도치시키면 이렇게 됩니다. Were it not for you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얘는 얘도 그렇게 되고. 그래서 내가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자, 학교에, 고등학교에서 얘에 대해서는 이 문법은 조금 자세하게 할 거라고. 조금 자세하게 한 다음에 어떤 문제를 자주 낸다고요? 서술형 문제. 이거 가지고 많이 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설명입니다. 얘기했다시피, without. 뭐 without 대신에 before를 써도 됩니다. 이것도 전치사고요. without하고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전치사입니다. 뭐뭐가 없다면 이란 뜻입니다. without before. 자, 여러분 첫 번째 알아둬야 될 거예요. 얘를 둘이 같은 뜻이라는 거. without before. 뭐뭐가 없다면. 자, without before 가정법은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without 가정법 과거는 현재라는 말을 자꾸 넣습니다. 내가 현재 뭐뭐가 없다면 이란 뜻입니다. 현재 물이 없다면, 현재 네가 없다면, 현재 공기가 없다면 이란 뜻으로 같은 말 if it were not for 어떤 여기 이제 without 뒤에 어떤 것, before 뒤에 어떤 것이 오듯이 if it were not for 뒤에 어떤 것을 넣어주면 돼요. 같은 뜻이다. if it were not for. 자, 여기에 생긴 게 if랑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다? 가정법 과거. 이미 지나간 거죠. 됐습니까? If it were not for. 오케이, 그래서 without water, before water만 보고는 언제 물이 없다면이라고 얘기하는지 아직 몰라. 됐습니까? 근데 nothing could survive 이렇게 생겼죠? nothing can survive 하면 틀려. 왜냐하면 뭐를 써야 되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를 써야 되니까. 과정법 과거의 주절이었습니다. 과정법 과거의 주절은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동사 원형이었죠. 그래서 아무것도 생존할 survival은 동사로서 생존하다 살아남다라는 뜻인 건 아시죠? 자, nothing could survive 쳐다보고 아무것도 과거에 생존할 수 없었다라고 하면 안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긴 걸 딱 보는 순간 아 이거 과정법이다. 그러니까 이거 언제 물이 없다면인 거야 지금? 현재 물이 없다면 nothing could survive. 그 어떤 것도 언제 생존하지 못할 텐데 점점점 현재 아무것도 생존하지 못할 텐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without water nothing could survive 하고 if it were not for water nothing could survive 하고 갖고 또 뭐하고 갔다고요? were it not for water 하고도 갔다고요. 네, 그 다음에 without before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에 뭐뭐가 없었다면 과거에 어땠을 수도 있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같은 표현은 뭐다? if it had not been for 요렇게 생긴 거죠. 그래서 이거 가정법 과거 완료였죠. 과거에 뭐뭐가 if it had not been for if it had not been for. 그래서 without your advice만 보고는 언제 너의 충고가 없었다고 얘기 없었다면이라고 얘기하는지 아직 몰라. 그래서 현재 없었다면일 수도 있고 과거에 없었다면일 수도 있는데 뒤에 봤더니 읽어볼까요? I would have failed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언제 실패했을 텐데 과거에 실패했을 텐데 과거에 실패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에 네 충고를 해준 덕분에 나는 과거에 실패하지 않았는데 과거에 너의 충고가 없었다면 나는 과거에 실패했었을 텐데 를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네, 그래서 if it had not been for your advice I would have failed 하고 갔다. 자, 그래서 얘는 if이 켜야 되겠죠. if, if it had not been for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if it were not for 어떻게 이해할 쓸데없이 이해할 생각 하지 마시고요. if it were not for if it had not been for 됐습니까? 자, 그래서 자, 세 가지 버전이 총 돼 있죠. 오케이. 현재 물이 없다면 그 어떤 것도 생존할 수 없다. 첫 번째 버전 the water nothing could survive. 두 번째 버전 before water nothing could survive. 그 다음에 제일 긴 버전 if it were not
for water, nothing could. So if it were not for water, if it were not for water. Okay. 그 다음에 과거에 너의 친구가 없었다면 나는 과거에 실패했었을 텐데라는 첫 번째 버전. Your advice, I would have failed. 두 번째, but for your advice, I would have failed. 그 다음 제일 긴 버전. If it had not been for your advice, I would have failed.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또 다른, 이거 어떤 문법 적용시킨 버전? 그, 이? 부정어의 도치를 적용하면 뭐라고요? Were it not for water라고 해요. Were it not for water. Nothing to were it not for water. 그러면 if it had not been for your advice는 같은 버전이 뭘까요? Had it not been for your advice. Had it not been for. Had it not been for your advice. Had it not been for your water. Had it not been for your advice. 자, 그러면 선생님, 자, 이런 문법은 뭐가 중요하냐,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긴 글을 막 열심히 읽고 있어. 근데, what is not been for 같은 거야. 이게 뭐지? 뭐, 의문문인가? 어, 근데 뭐, is인데 왜 were야? was it? 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상하다. 다음 중 문법상 틀린 걸 고르세요. 그래서 were에다 밑줄 꺼놨습니다. 그래서, 어, 당연히 이게 틀렸지. 틀리긴 뭐가 틀려. what is not been for인데. Had it 쳐다보고 와 이거 뭐 묻는 말인가? 이러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가정법이라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어려운 거 있나? 뭐 A에 이번에 enough가 뭐 충분한도 되고 충분히도 되는데 충분한일 때 조심해야 되는 거하고 충분히일 때 조심해야 되는 건 얘기 안 해도 되지? 충분한 돈. 오케이, 충분히 빠르게. 해야 되겠네. 해야 되겠어. Enough best야? 아, 그렇습니까. 그렇군요. 오케이. 뭐, 어려운 거 있나. 시의 1번은 제일 긴 버전도 생각해 보시고요. 2번도 긴 버전, 3번은 어떤 버전? 짧은 버전. 짧은 버전은 뭐? 그 다음에 리도움이 없다면 나는 내 숙제를 할 수 없다. 그 공간이 없었다면 그들은 죽었을 거야. 됐습니까? 이게 without 가정법 다시 정리하면 without 또는 but for 부분만 보고는 가정법 과거인지 가정법 과거 완료인지 모른다고요. 어디 쳐다보라고요? 주절. 됐습니까? 주절이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동사 원형이라면 가정법 과거였던 거고. 조동사 have pp, could have pp, 뭐 might have pp, 뭐 should have pp, 뭐 couldn't have pp, wouldn't have pp, would have pp, 뭐 이렇게 생겼다.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혼합 가정법이니까 막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저 뭐 전에도 뭐 얘기한 적 있었어. 혼합 가정법은 일단 우리말로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도대체 혼합 가정법이라는 이 녀석은 이 문법은 자, 문법이라는 건 결국은 뭔가 표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에 지나지 않을 뿐이라 했었어. 문법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영어 공부의 목표는 독해와 회화입니다. 그 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중간에 그냥 뭐 망치나 못이나 드라이버처럼 역할하는 게 뭐다? 문법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의미로 먼저 혼합과정법은 어떤 상황에서 쓰는 거냐? 뭐 간단하게 내가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충분히. 아이고 좀 세게 찍어야지. 자, 내가 과거에 너를 더 일찍 만났었더라면 나는 현재 더 행복해져 있을 텐데 이런 말 충분히 할 수 있죠. 자, 이걸 직설법 버전으로 우리말로 먼저 생각해볼까? 이 얘기하고도 같죠? 내가 과거에 너를 더 일찍 만나지 않아서 지금 뭐 그렇게까지 행복해 뭐 그냥 뭐 실제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뭐예요? 연애편지 쓸 때 뻥치는 내용이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이걸 보고 지금 두 번째 쓴 문장을 보고 내가 무슨 이걸 보고 직설법이라 그러고요. 얘부터 먼저 영어로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Because I didn't meet you earlier, I'm not 하면 되겠네. Because I didn't meet you earlier, I'm not happier. 됐습니까? 어떤 애가 와갖고 선생님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막 이러면서 뭐라고 걔가 막 뭐라 그럴까? 이거는 선생님 이거는 틀린 문장입니다, 쌤. 이러면서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선생님? 이 시제 일치가 안 이루어졌잖아요. 막 이러겠지, 그렇지? 네. 그렇죠? 그럼 그 멍청한 애한테 뭐라고 얘기하겠지? 야, 시제일치가 똑같이 만들어주는 게 시제일치 아니라니까? 말이 되도록 동사를 써야 되는 게 시제일치라고. 과거에 더 일치가 안 만나서 현재 더 행복하지 않다라는 표현이 가능? 과거에 무슨 일로 인해서 현재 무슨 과거에 어떤 일이 원인이 돼서 현재 그 결과 어떻게 됐다고 충분히 말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되기 때문에 혼합과정법이라는 게 존재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에는 언제 일에 대해서 가정을 하고 있어? 과거의 일에 대해서 반대로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언제에 대해서 반대로 가정해볼까? 현재에 대해서 거꾸로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문법적으로 뭐가 돼야 되고, 가정법 과거 완료 표현이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가정법 과거가 돼야 되겠죠. 계약하니까 슬슬 졸리지, 그렇죠. 그래서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뭐 또 밑에 거 보여주면서 말씀드리면 어떻게 되겠어? If I 순빈아 돌리지 네가 해봐. If I 오케이, 맞아요? 다른 의견입니까? 그러면? I 게 혼합과정법이다. 어? 과거에 더 일찍 만나지 않았는데 여기는 과거에 더 일찍 만났었더라면 돼야 되니까 여기 문법은 뭐? if 가정법 과거 완료. if 가정법 과거 완료의 if 절은 had 플러스 pp죠. 맞습니까? 그 다음 여기는 현재에 대해서 반대로 얘기하고 있죠. 그럼 여기에 문법적인 구조는 뭐가 돼야 돼? 가정법 과거죠. 가정법 과거의 주절이죠. 가정법 과거의 주절은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동사 원형 아닙니까?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표현된 걸 보고 이 속에 과거의 뭐뭐 어쩌고저쩌고 현재 어쩌고저쩌고 이걸 보고 뭐라 그런다? 혼합 가정법이라고 한다. 에? 자, 설명 봅시다. 자, 무슨 수학 공식처럼 설명하고 있네요. 혼합과정법은 주로 if 전에는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언제에 대해서 반대로 얘기해본다? 과거에 대해서. 됐습니까? 과거에 어쩌고 저쩌더라면 또는 과거에 어쩌고 저쩌지 않았더라면 이런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형태가 계속 얘기합니다. If I had met you earlier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If I had met you earlier 언제 내가 너를 일찍 만났다면 과거에 너를 더 일찍 만났었더라면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주절입니다. 주절에는 가정법 과거를 썼다 했죠. 그래서 If I would be happier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동사 원형이라면 됐습니까? 그래서 If I had met you earlier I would be happier 해서 과거에 더 일찍 만났었더라면 현재 더 행복해져 있을 텐데 라고 얘기하는 거 보고 혼합 가정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과거에 여기에 만약 과거에란 말 써주면 더 명확하게 보이겠죠. 만약 과거에 뭐뭐 했다면 언제일 텐데 현재 뭐뭐일 텐데 라고 얘기하는 게 가정, 아니, 혼합 가정법이다. 그래서 과거에 실현되지 못한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칠 수고 그래서 뭐 if들에는 과거 주제는 현재 나타내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마지막 부분 보통 부분부터 뭐라고 얘기한 뭔 설명인 거냐 만약 과거에 뭐뭐 했다면 그러니까 이 속에 if 절 속에 그러니까 쉼표 나타나기 전까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중에서 when에 대한 대답 중에서 과거 주제 뭐 three days ago last week yesterday last year 이런 게 올 수 있단 말인 거고 그 다음에 주절에는 현재, when에 대한 대답으로 주절에는 현재에 대한 얘기 now, I would be happier now 난 현재 더 행복해져 있을 텐데 이런 게 when에 대한 대답이 나올 수 있는데 if절에는 과거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주절에는 when에 대한 대답인데 now 같은 게 나올 수가 있다 오케이, 그래서 if she had left yesterday she wouldn't be at home today 그래서 만약 그녀가 언제라면 과거인 어제에 떠났다면 출발했었더라면 She wouldn't be at home today 그녀가 언제 현재인 오늘 집에 없을 텐데 어제 출발했으면 집에 도착 못했을 텐데 어제인 과거에 출발했으면 현재 집에 없을 텐데 도착하지 못했을 텐데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because 버전이 보이죠 밑에. 그래서 because she leave yesterday, she is at home today.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제 출발 안 하고, 그렇죠. 언제 출발했다는 얘기인 것 같아. 자, 또 다른 as 버전 해볼까요? As she left, as she left the day. Before yesterday, she is at home today. 하고 같은 얘기죠. As she left the day before yesterday, she is at home today. 하고 같은 얘기죠. 네. 그렇죠? 오케이, 읽어볼까요? The day before yesterday. 이게 뭔 소리일까요? 오케이. 이틀 전에란 뜻이죠. 아, 전에. The day before yesterday. The day는 the day인데 어떤 the day? Before yesterday. 어제 전에 그날이니까 이틀 전에죠. 이틀 전에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한다? The day before yesterday. As she left the day before yesterday, she is at home today. Because she didn't leave yesterday. 어제 출발했으면 오늘 집에 못 도착했을 텐데 이틀 전에 출발해서 그저께라 하죠. 그쵸? 그저께를 영어로 뭐라 그런다? The day before yesterday. 자, 무조건은 아니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 문장에서 the day before yesterday는 또 한 가지 다른 표현으로 바꿨을 수 있죠. 여기 왜냐면 she is가 와 있으니까 얘 대신에 뭘 쓸 수 있게 된 거죠? 뭘 쓸 수 있는데 to the day before 지금 상황에 여기 현재 시제니까 the day before yesterday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 to 그렇지 two days ago 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같은 거죠 and she left two days ago 이틀 전에 출발했기 때문에 집에 가는데 시간이 한참 걸려 그래서 어제 갔으면 오늘은 도착 못했을 텐데
아랫게, 그저께, 아랫게라 하죠. 그저께. 아적, 아랫게, 그저께, 이틀 전에 라는 표현. 이틀 전에는 좀 조금 달고 어제 전날이라는 표현. 그다음에 그 yesterday도 이제 앞으로 많이 만나보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the day before yesterday 같은 걸 가지고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뭘 할 것 같아요? 내용 파악 능력을 파악하겠죠. 이거 뭔 소린지를 모르면, 됐습니까? 그 밑에 선택지에 그 사람이 이틀 전에, 그녀가 이틀 전에 출발했다가 O인지 X인지를 파악이 안 되겠죠. 됐습니까? 이런 표현도 이제 슬슬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자, 그래서 혼합과정법은 과거에, 주로 과거에 뭐뭐 했다면 현재 뭐뭐 할 텐데 라는 얘기를 할 때 쓴다. 예, 뭐 어려운 단어가 있나? 뭐 이거 쳐다보니까 외워야 할 수고가 하나 생각나는데요. 이거 쳐다보니까 외워야 할 수고는 뭐가 생각납니까? Be be satisfied with 였죠. Be disappointed at 뭐 be interested in 이라든지 이런 건 알 거고요. Recovered with 이런 거 잘 알죠. 그렇습니까? 네, 만약 그녀가 도일주 집을 떠났다면 지금 비행기 탈 수 있을 텐데 뭐 composer가 보이죠? 그렇죠? 그러면 composer를 통해서 compose라는 녀석은 당연히 자동으로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전공하다 라는 표현은 여러분들 모를 테니까 사전에 찾아봐야 되겠네요. 전공하다. 전공하다를 찾아보면 어떤 단어가 M으로 시작하는 뭔 단어가 나올 건데 이 단어는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단어라면 내가 이게 1번 뜻도 있고 2번 뜻도 있고 이러면서 얘기할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어쩌고저쩌고가 보이고 있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가정법에 대한 설명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챕터 1 부정사 그만 주무시고요. 아저씨. 오케이. 선생님, 부정사 다 했는데요. 다 했죠. 거의 다 했어. 이제 막판이야. 됐습니까? 예? 왜 남았죠? 아이씨, 다 잘했는데. 아이씨, 짜증나. 뭐, 그냥. 자, 여기 부정사 파트는 엄청나게 빠르게 지나갈 거야, 설명이. 왜냐면, 거의 다 했으니까. 아니요? 천천히, 얘들아, 2D에 누가 오면 몇 가지 뜻? 네 가지인데, 아니라 했어, 이제 중학생이면. 네 가지 아니야, 이제는. 됐습니까?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일곱 가지, 여덟 가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잖아. 그렇죠. 네 가지로는 불충분하죠. 그러니까 뜻이 막, 뜻이 한 8, 7, 8, 9, 10까지 될 수 있기 때문에 뜻이 아이고 너무 많네. 그래서 만일부자의 뜻을 정할 정자 써서 뜻이 정해지지 않은 말의 덩어리다 라고 해서 to infinitive 라고 했었습니다. 자, 제목 보면서 뭐 기억나는 게 없다. 그죠? 그쵸? 그러니까 이 책에 보면 이제 그레마타파 1권에서도 부정사가 나오고 2권에서도 부정사가 나오고 3권에서도 부정사가 나오는데 1권일 때는 to 부정사의 명사용법을 했고 주어를 포커스 하나 할애하고 보어도 포커스 하나 할애하고 목적어도 포커스 하나를 할애해서 그냥 이거를 세 개의 포커스로 나뉘어 있었어. 근데 이제 2학년 때는 요렇게 그래머타파 2에서는 요거 두 개를 묶어서 포커스 하나 만들고 얘를 따로 다뤘고요. 드디어 3학년이 되니까 이거 세 개를 그냥 하나의 포커스에서 다 처리해버립니다. 뭐 여기서 뭔 소리 할지는 잘 알겠죠? 그리고 설명할 때 분명히 요렇게 하고 얘는 좀 다른 설명을 좀 얘기하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뭐 여기에 머릿속에 상자 몇 개? 네 개에 대한 얘기 할 것 같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명사적용법에서 의문사 플러스 to-do를 하는데 이거 얘기할 때 뭐는 없단 얘기 하겠죠? 됐습니까?
뭐는 없으니까 그러면 선생님 뭐 그 표현 하고 싶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면 어떤 문법으로 연결되더라 이거 간접. 그렇죠 이거 간접 의문으로 연결된다는 얘기 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문법이죠 뭐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문법 할 때 뭐 이런저런 설명하다가 그 다음에 난이도가 좀 높은 문제는 이런 게 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 하겠어요? 살아있네 얘기하겠죠 그렇습니까? 써야 할 편지 뭐 쓸 종이 뭐 이런 거 그렇습니까? 뭐 쓸 연필 뭐 이런 거 그러면서 얘는 또 어떤 문법이랑 연결되느냐 이 투부정사의 형용사의 문법을 내가 설명할 때 선생님이 이제 뭐 이렇게 필기할 때 뭐를 계속 그리겠어 이거 자꾸 그리겠지 그치? 근데 이걸 똑같이 그리던 어떤 문법이 있었죠 그게 뭐였더라? 관계사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의문사 플러스 투두는 간접 의문문하고 연결됐죠 근데 형용사적 문법은 뭐랑 연결된다? 관계사 문법이랑 연결해서 생각해 볼 거리가 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투부정사의 부수적 문법 하면 여러분들 번호 몇 개 정도 생각나요? 일단 하나씩 해볼까? 네. 1번 뭐 할래? 승빈이 1번 뭐 할래? 뭐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 의도 뭐뭐 하기 위하여 그렇죠 왜? 라는 질문에 대합니다 의도 그 다음에 또 뭐 할래 지인이 감정의 원인 왜 이렇게 애가 웃고 있냐 왜 이렇게 행복해? Why에 대합니다 뭐뭐 해서 라고 해석되고요 그 다음에 승빈이는 또 뭐 할래? 그걸 보고 뭐라고 설명했다? 어찌어떠 사용하기 쉬운 easy to use 됐습니까? 네. 사실은 감정의 원인이나 이거나 똑같아요 그래요? 똑같은 거잖아 아. 왜 똑같냐 easy to use라고 그랬지 네. happy to meet you라고 하겠지 아. 응? easy하고 happy의 공통점이 뭐지? 둘 다 형용사죠 됐습니까? 그래서 감정의 원인하고 어찌어떤 사실은 똑같은 이유로 부사적 문법이고 그 다음에 4번은 지인이 뭐 할래? 생각이 안 난다 He grew up to be a doctor 생각납니까? 그렇죠 결과죠 그러니까 결과적 문법은 원래는 이제 부사라면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라야지 부사적 문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얘는 when에 대한 대답도 아니고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야 네 가지 질문 중에 답은 아니야 그래서 얘는 뭐 얘 설명할 때 원래는 and 어쩌고 저쩌고 였는데 이런 얘기 했죠 그렇죠 그런데 아유 이거 and가 없어지는 순간 and가 없어지는 순간 문법적으로 뭐가 사라진 거지 접속사 사라졌죠 그럼 접속사 사라진 게 뭐 어쨌다는 얘기지 주어랑 동사를 쓸 수가 없게 됐다는 얘기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했죠 뭐 이외에도 뭐도 있었냐 뭐 이런 거 있었어 뭐 오직 뭐뭐 할 뿐이다 뭐뭐 열심히 뭐뭐 했으나 결국은 뭐뭐 하게 됐다 이것도 투부정사로 표현할 수 있어 이것도 결과적 문법의 하나고요 뭐 이런 얘기들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커스 5에서는 too cold to go out 그렇죠 그 다음에 warm enough to swim이야 enough warm to swim이야 Warm enough to swim이야 Enough warm to swim이야 Warm enough It is enough warm to swim in the river야 It is warm enough to swim in the river야 It is warm enough to swim in the river 됐지 됐습니까? 아까 네가 틀리길래 한 번 더 확인해봤어 I have enough money to buy the book이야. I have money enough to buy the money야. I have enough money to buy the book이겠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요 녀석은 어떤 문법이랑 연결시켜줍니까? So that. 그렇죠. So that. 근데 so that 붙어 있던 거 혹시 기억나나? 네. 뭐였더라? 그렇죠. 여기에 누가 다가오고 누가 뭐뭐 하려는 의도로 그래서 이거 비교해서 잘 알아둬야 된다 이거 사실은 so that은 꼭 누가 뭐뭐 하려는 의도로
만 되는 건 아니긴 해. 그래서 좀 짜증나. 조금 차차에 설명하도록 하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하면 뭐가 생각나? for냐? of냐? 됐습니까? 또 다른 표현 방법이 있다. 그쵸? 그래서 it is kind you to say so. 그래서 it is kind of you to say so 였죠? 네. 아닌가요? It is kind for you야? It is kind of you야? Kind. 네가 그렇게 해주는 것은 친절한 행동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럼 이 경우에는 왜 of you냐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래요? You are kind. 왜? To do so. 그렇게 해줘서. 됐습니까? 이런 얘기하겠죠. 어떨 때 for냐 of냐.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다 했던 거야. 사실은 포커스 6까지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처음 배우는 거고요. 됐습니까? 얘 이미 배웠어. 그쵸? 그 다음에 얘는 이미 한번 여기에서 정식으로 배우진 않았지만 내가 어떤 문법을 하면서 이 얘기를 자꾸 했었어. 대명사가 있죠? 네. 대동사가 있죠? 뭐도 있다. 대부정사도 있겠네. 대명사는 명사 대신 온 거고, 대동사는 동사 대신 온 거고, 그럼 대부정사는 투부정사 대신에 뭔가를 쓰는 걸 보고 대부정사를 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독립부정사. 이건 도대체 뭘까? 독립부정사. 왠지 그거일 것 같지 않아? 수거. 외워야 할 수거들. 갑자기 얘들 만났을 때 당황하지 말고 외우고 있다가 아 이런 뜻이구나 라고 알아야 되는 거. 비슷한 거 어디서 배웠는데. 오케이. 뭐뭐를 고려하자면 considering that. 그쵸? 그 다음 뭐뭐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speaking of. 그쵸? 솔직히 말하자면 그건 엄밀히 얘기해서고요. 그쵸?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frankly speaking. 이거 뭐라면서 배웠더라? 수거라면서. ing 들어가 있는 수거니까 외워 말했었지? 네. 투부정사 들어있는 수거겠네. 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원형부정사 이미 했어. 원형부정사는 뭐 없는 동사 원형이냐? 투 없는 동사 원형을 원형부정사라 그래요. 그쵸? 이거 언제 배웠더라? 투 없는 동사 원형을 시제랑 관계없이 써야 되는 문법이 뭐였더라? 5-3의 E와 C였죠. 됐습니까? 그리고 문장의 형식할 때 원형 부정사 써야 되는 거 배웠고요. 됐습니까? 얘랑 얘기한 적 있고요. 얘 정도 새롭네. 예, 투 부정사의 시제? 투 부정사도 선생님 시제가 있습니까? 투부정사 기본적으로 어떻게 만들어? 2D의 동사원형으로 만들기 때문에 시제를 표현하기가 제한적이죠. 그쵸? 그런데도 시제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재밌겠지? 궁금하지 않아? 하나 궁금해? 왜? 나는 미래에 너를 만나기를 원한다 이런 표현은 지금까지 배운 거야. 그쵸? 맞잖아. I want to meet you. 됐습니까? 근데 나는 그때 너를 만났었기를 지금 원한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여기에서 해답을 주겠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뭐뭐 하기를 뭐 결정했었다. 뭐 이런 거. 지금 결정한다. 이게 좀 이상하네. 뭐 할까? 하여튼 여기서 투 부정사도 시제가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투 부정사는 문장에서 어떤 역할부터 생각하면 너무 어렵고요. 할 말이 너무 많고. 네, 투 부정사는 문장에서 어떤 재료가 되냐 먼저 생각해보면 재료는 뭐를 보고 재료라 그랬더라? 이걸 보고 재료를 한다 했고 역할은 이걸 보고 역할이란다 했죠. 그래서 얘는 재료는 알잖아. 승빈아. 네.
수부정사는 문장에서 어떤 재료가 될 수 있니? 몇 가지가 있지? 세 가지. 네 가지요. 네 가지? 뭐. 명사. 형용사. 형용사. 동사. 아. 신기하네. 아닙니다. 예, 투부정사는 투 뒤에 동사를 갖다 붙이는 아니. 걸 보고 투부정사라고 그러지. 도대체 동사 앞에 투를 도대체 뭐 때문에 갖다 붙여 놓은 걸까? 무슨 이유로 동사 앞에 투를 갖다 놓은 걸까? 네가 지금부터 있잖아. 이 세상에 영어가 없었는데 영어를 만드는 제작자라 생각해. 좀 쉽게 좀 만들어 봐, 자식아. 어렵게 만들어서 애들 뭐 머리 아프게 하지 말고. 영어를 뚝딱뚝딱 네가 만들고 있어 지금. 영어의 신이야, 네가. 도대체 아, 뭐 동사 앞에 투를 한번 넣어 볼까? 그럼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하는 걸까? 괴롭히기 위해서. 그렇죠. 거기에 가다. 자전거를 타다. 그렇지? 어? 규칙적으로 운동을 한다. 이런 말만 할 수 있다면. 네. 어? 언어 표현이 자유로워 자유롭지가 않아. 자유롭지가 않겠지. 어? 규칙적으로 운동하다를 가지고 모두 할 수 있어야 되고. 어?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 그렇죠. 규칙적으로 운동하기 위한. 위하여. 네. 이런 게 돼야 되겠지. 네. 동사는 절대 얘가 할 일은 아니겠지. 그러면 동사. 동사 또 감탄사 이런 것도 하지. 접속사는 어때? 아니, 전치사는. 그래서 몇 가지 재료로 배신 명사, 형용사, 부사가 되죠. 네. 그렇죠? 그러면 명사가 하는 역할은 몇 가지가 있지? 뭐 이번엔 지인이가 대답해봐. 이제 어 할 차례야. 명사가 할 수 있는 어는 주어, 보어, 목적어. 주어, 목적어, 보어가 있죠. 그러니까 것이 할 수 있는 건 당연히 누가 다 할 때 어떤 것이 다 하니까 주어 자리 들어가고 그 다음에 보어가 뭔데? 그러면 친구들한테 뭐라 그럴래? 것이다. 저 새끼 미쳤다 이러겠죠. 그러니까 목적어는 동사의 목적, I want to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형용사는 무슨 어를 한다? 무슨 어? 수식어. 부사는 무슨 어 한다? 수식어 하겠지 뭐.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여기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라 해놓고 무슨 사인지 역할을 재료를 얘기하고 있네요. 투부정사는 2D의 동사 원형으로서 재료는 명사라는 재료, 주어, 목적어, 보어, 형용사라는 재료, 어떤 시의 덩어리, 수식어, 그 다음에 부사, 주로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나 또는 예외적으로 결과적 용법 이런 거, 뭐뭐해서 뭐했다 이런 것들 만들 때 쓴다. 그러니까 명사의 역할을 하면서 이시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근데 투부정사는 이시 하는 역할을 다 하는데 딱 하나만 못해. 그게 뭐지? 이시하는 역할을 다 하는데 딱 하나만 못해. 예를 들어서 그거 어때? 그거 어때? What about it? How about it? 그러면 5시에 만나는 건 어때? How about meeting at 5? How about meet at 5입니까? To meet at 5입니까? Meeting at 5입니까? Meeting at 5죠. Meeting at 5. 한번 길어봤죠. It 되죠. 네. 자, 그래서 to 부정사는 it 하는 역할은 다 하는데 딱 하나만 못한다. 이걸 보고 이 자리에 to meet at 5가 못 오는 걸 보고 문법적으로 뭐라고 배웠냐. to 부정사는 전치사의 목적으로 쓸 수는 없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이제 목적어 역할 할 때 이제 뭐 want 쪽이냐 enjoy 쪽이냐 그 다음 뭐지? like냐 그 다음 남은 거 하나? try냐에 따라서 to do가 되냐 to do도 되고 doing도 됐냐 to do가 오냐 뭐 doing이 오냐에 따라서 동사 자체의 뜻이 달라질 수도 있다. 얘는 절대로 to 부정사는 목적으로 쓸 수가 없다 라는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시컷 설명해 놓으면 나중에는 막 enjoy 뒤에 to do가 오면 다 틀렸다 그래. 그건 아니라 그랬어. 지금 얘기하는 건 무슨 어로서 동사의 목적으로서 어떤 형태의 동사가 와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지.
어떻게 물어볼까? 예를 들어서 Okay, I enjoy swimming to stay healthy.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러면 지인아, 이거 안 틀렸지? 이 표현, 지금 이 문장한테 I enjoy swimming to stay healthy 라는 표현 자체가 틀린 표현이야? 문법적으로 틀린 표현이야? 문법적으로 맞는 표현이야? 맞는 표현이지. 그러면 이 부분이 to stay healthy 부분이 왜 stay의 형태가 stay인도 아니고 stayed도 아니고 왜 to stay가 왜 되는지 난 설명 좀 해줘봐. enjoy 뒤에 ing라고 막 그렇게 외웠는데 얘는 왜 되는 거지? 우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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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어.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고요. 승빈아, 응? 저 to stay healthy가 왜 되는지 설명 좀 해줘봐. 아, 스위밍을 꾸며주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래서 예끄넓게 하면 스위밍은 스위밍인데 어떤 스위밍? To stay healthy in 스위밍 이렇게 되는 거죠? 해석해봐 이 문장. Enjoy swimming to stay healthy. 스위밍 to stay healthy.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오케이. 이상하네. 왜 끊을게 하면 이렇게 되겠죠? 누가 더? I swimming. 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y? 내가 즐긴답니다. 뭘 즐기는데? 왜 즐기는데? 뭔 소리 하냐, 너. 어? 니가 제대로 해석했었어? 어? 제대로 해석했었어? 자, 그래서 얘는 뭐에 대한 대답이. 자, 이 표현이 왜 이 문장, 아까도 내가 뭘 물어봤냐, 이 문장이 왜 맞는지 물어봤죠? 어, 야, 당연히 되지. 이거는 목적어가 아니잖아. 됐습니까? 의도를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이니까, 야, 내가 지금 가르쳐 주는 문법은, 뭐, want처럼이니, enjoy처럼이니, try처럼이니, 뭐, like처럼이니 하는 건 목적어로서, 동사 뒤에 what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어떤 형태를 써야 되냐. 무엇을 원하니, 무엇을 계획하니, 무엇을 마무리하니, 무엇을 연습하니.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 뭐, 너 무엇을 연습하니? 그랬더니 피아노 치는 거 연습해. ing야 to do야? 응? practice doing이죠. 그렇죠. what do you practice? I practice playing the piano. 이렇게 얘기하겠죠. 맞습니까? practice는 누구처럼이니까? enjoy처럼이니까. 됐습니까? 그 얘기하고 있는 거라 했어. 나는 분명히 enjoy 뒤에 to do가 못 온다, want 뒤에 doing이 못 온다고 가르친 적이 없어. 알겠습니까? 목적어로서 어떤 형태가 와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했어. 우리 선생님이 학원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쳤는데 같은 소리 하지 마. 됐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뭐 쭉쭉쭉 나오고 뭐 명사 역할. 그래서 일단 주어 역할 뭐 잘 알죠. To read three books is my homework. 그래서 책 세 권이 내 숙제야? 책 세 권 있는 게 내 숙제야? 그렇죠. 그러면 그것들이 내 숙제인 거야? 그게 내 숙제인 거야? 그래서 이거 to read three books are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아시죠? 그리고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이런 표현 별로 안 좋아하고 to read three books 가주어 진주어란 얘기 하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주 조심해야 된다. 그 다음에 뭐 his wish his wish is to meet. wish가 동사도 되지만 명사도 되고 지금 명사죠. 그의 소망은 그녀를 다시 만나는 것이다. 것이 것이다 됐으니까 명사적용법이 재료는 명사인데 하는 일은 보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she expects 그녀가 기대한다 해외여행가 님 것을 she expects to take a trip abroad abroad 하면 뭐 비슷한 뜻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뜻 같은 말도 없었는데 해외로 라는 머리 해외로 가는 그림을 한번 머릿속에 상상해봐 그러면 세계 지도가 막 있고 그래 바다를 막 건너갈 거 아니야 근데 이런 표현에서는 abroad가 좀 더 어울립니다 she expects 그래서 what does she expect what is his wish what is your homework 공통점 얘들이 명사적인 이유 첫 번째 what에 대한 대답이다 안만 길어봤자 it이 될 수 있다 she expects it his wish is it 하면 좀 어색하긴 하지만 가능은 하다 문법적으로 it is my homework 그게 내 숙제야 그의 소원은 그거야 그녀는 그것을 기대해 전부 다 what에 대한 대답이고 안만 길어봤자 이시 되는 게 얘들 명사적 문법이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렇게 지나가면 안 되죠 이 녀석 두 녀석은 reading 돼 안 돼? meeting 돼 안 돼? 그 다음에 taking 돼 안 돼? 안 되죠 됐습니까? 그래서 목적어일 때는 이 주절에 사용된 그쵸 이 동사가 어떤 성격인지 want 쪽이니 enjoy 쪽이니 like 쪽이니 try 쪽이니 따져보고 해야 된다 여기서 설명 다 할 것 같은데 오케이 그러니까 설명을 안 보고 설명을 여러분들이 자꾸 할 수 있도록 이제 슬슬 여러분들이 문법적인 설명도 할 수 있어야 돼 왜 여기에 동사의 형태가 swimming이 되어야 하는가 왜 여기는 stay가 아니고 stayed가 와야 하는가 왜 여기는 to stay가 가능한가에 대한 답을 하는 게 뭐라고요? 영어의 단어야, 문법이야, 독해야, 듣기야, 말하기야 문법이라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의문사 플러스 to do는 뭐는 없는데 그래서 무슨 문법이랑 연결이 되죠? 그렇죠? 뭐가 없어서 어떤 문법이랑 연결이 되지? 의문사 플러스 투는 뭐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얘기 하고 싶으면 이렇게 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이 문법이랑 연결된다가 뭐였더라? 뭐 아까 막 대답할 것처럼 하더니 그래서 뭐가 없어서 의문사 플러스 투는 뭐가 없어서 why 투두가 없어서 그래서 무슨 문법이랑 연결된다? 관자 문법이랑 연결된다 내가 왜 이걸 먹어야 되는지 난 좀 도저히 모르겠어 I don't know why to eat this 가 안 돼서 I don't know why I should eat this 엄마한테 직접 뭐라고 물어본다 Why should I eat this 내가 이거 왜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물어본 거 됐습니까 그런데 얘도 안만 길어봤자 I don't know about it이죠 그렇죠 이 표현 자체를 간단하게 표현하면 I don't know about it이죠 난 그것에 대해서 모르겠다 I don't know about it 그러니까 I don't know 선생님 없던 about은 왜 생긴 거예요 I don't know it 하면 어색해서 거기다 about을 넣어요 그러니까 know라는 동사 자체가 그래 know라는 동사는 절이 목적어일 때는 전치사 about이 필요 없어 그래서 I don't know that 이런 식으로 쓰고 I don't know 뭐 how to 뭐 이런 식으로 써 근데 그걸 안만 길어봤자 하면 it이 돼버리면 I don't know it은 어색해서 뭐라 그런다고요 I don't know about it을 씁니다 자 그래서 나는 뭘 몰라 그거를 모르겠다 이러고 있죠 됐습니까? 어디에 의자를 둬야 할지 됐습니까? I don't know where to put the chair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명사용법들 그래서 책 세 권 읽는 게 내 숙제다 해서 is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책 세 권 읽는 것이 내 숙제다 What is your homework? 라고 물어봤더니 What is his wish? 라고 물어봤더니 To meet her again What does she expect? 라고 물어봤더니 Take a trip abroad What don't you know? 라고 물어봤더니 Where to put the chair? 됐습니까? What don't you know? 뭐 모르겠는데 어디 둬야 할지 그래서 Where to put the chair는 얘 쳐다봤죠? 얘도 쳐다봤죠? 그래서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Where I should put the chair 로 바꿀 수 있죠. 어디 둬야 하는지라는 거. 얘는 여러분이 그럼 지금 배운 거는 이게 있고 이게 있고 이게 있게 된 거죠.
순서대로 하면 의문사, 관계사, it, that, 강조 구문에 that 대신 사용된 where 이렇게 세 가지를 배웠죠. 그 중에서 뭐다? 의문사죠. 왜냐하면 간접 의문문이니까.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명사 적용법이었고요.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고 계십니까? 그동안 배웠던 것들? 네. 그 다음에 이제 형용사 뭐 이렇게 할 거고 써야 할 편지 a letter to write 쓸 종이 paper to write on 그렇죠? 살아있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말로 해석할 때는 뭐뭐 할 뭐뭐 하는 데 있는데 나는 뭐로 하기로 했다 뭐뭐 하기 위한 하기로 했습니다. 뭐 하기 위한 쓰기 위한 연필 써야 할 편지 뭐 해석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물론 뭐 중요할 수도 있겠네. She has a proper scarf to wear 하고 있죠. 그래서 그녀가 뭐 하고 있다? 가지고 있다. 무엇을 갖고 있다? 적합한 치마를. 치마는 치마인데 뭐 하기 위한? 착용하기 위한 입을 적합한 치마가 있다. To the party. 어디 갈 때? 파티 갈 때. 파티 입고 갈 적합한 치마가 있어. proper가 무슨 뜻이라고요? 적합한, 적당한. 그럼 properly의 뜻은 적합하게, 적당하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단어는 R로 시작하는 그렇죠. Right. She has a right skirt to wear. She has a proper skirt to wear. 됐습니까? She has an appropriate skirt to wear. 이런 것도 있죠. 방금 뭐라 그랬냐? 뭐 이런 표정이네요. appropriate라고 곤란하게 될 거예요. 너무 appropriate. 적합한. 자, 그러면 얘는 지금 where 뒤에 왜 아무런 전치사가 필요 없냐? 그렇죠? 아무런 전치사가 왜 필요 없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을 해줄래? 그렇죠? wear a skirt라고 하죠. wear a proper skirt라고 하죠. 그래서 꿈 이걸 보고 이제 문법적으로 말을 하면 재미도 없어지고 하지만 일단 그래도 정리를 해야 되니까 to 부정사의 형용사전적 용법에 사용된 동사와 꾸밈을 받고 있는 명사가 이 동사가 이 명사를 목적으로서 바로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그녀는 가야 할 곳이 있다 이런 표현이라고 하면 비교죠. 그녀가 가야 할 곳이 있다는 she has a place to go 하면 틀리죠. 뭐라고 해야 된다? she has a place to go to 이렇게 해야 되죠. 왜냐하면 go a place가 아니고 go to a place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혹시 얘를 빠뜨리지 않았냐 하려면 얘랑 얘를 가지고 만약에 누가 이래놓고 이제 맞냐 틀렸냐 물어보면 해석만 가지고 공부하는 애들은 자꾸 틀립니다. 가다가 가기 위한 가야 할 됐으니까 가야 할 장소 그녀는 갖고 있다 가야 할 장소 그녀에겐 갈 곳이 있다 잘했네. 어디가 틀린 거지? 야 고스쿨이냐 이놈아? go to a place지 go a place냐? 만약에 그녀가 방문할 장소가 있다라는 표현이었으면 she has a place to visit 하면 되죠. 그때는 she has a place to visit to 하면 거꾸로 틀리죠. 왜냐하면 visit Korea 하니까 visit a place 하니까. 됐습니까? 자 그리고 얘는 앞으로 설명할 때 어떤 문법이랑 연결시키기로 했더라? 관계사 바로 지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She has a proper skirt to wear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라는 걸 할 때 이제 이런 식으로 따져보겠죠. She 이걸 치울 필요까지는 없었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She has a proper skirt to wear 같은 표현은 she has a proper skirt 한 다음에 이제 요 표시하고 이건 좀 이따 좀 천천히 결정하고 그 다음에 지금 to 부정사의 형용사 적용법은 구죠. 구 절이 아니죠. 절로 바꾸고 있죠. 절로 바꾼다고 하는 순간 얘 어디를 쳐다보면 된다? 얘를 쳐다보면 되겠죠. 얘도 확인해뒀죠.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여기 뒤에다 뭐 쓰겠어? She
she can there do. 자, 여기는 왜, 왜 비워놨냐? 여러분들 이제 고등부 문법에서 어떤 문법이 많이 나올 거라고요? 관계 대명사 쓸 자리인지 관계 부사 써야 하는 자리인지. 그쵸? 그러면 얘는 뭐 일단 쉽죠? 그쵸? 그래서 여기 쓸 수 있는 녀석은 얘 쳐다보고 나서 뭐다? 그쵸? 위치를 쓰면 되는 거죠. 그럼 아까 전에 뭐야 인서트 눌러줬구나. 자, 그럼 아까 전에 그녀에게 갈 곳이 있다라는 표현에서 뭐 이미 눈치 챘겠지만 또 거의 비슷한 표현을 she has a 뭐 어차피 비슷한 얘기 하는 거다. 방문할 곳이 있으면 가야 할 곳이 있는 거지. 됐습니까? 그러면 이 표현 she has a place to go to 같은 경우에 she has a place 해놓고 하고 she should go 까지만 썼다 칠까? 그렇죠? go 까지만 썼을 때하고 go to 까지 썼을 때는 뭔가가 달라지죠. go 까지만 썼다 치자. 그러면 she has a place to 뭐 she should go가 된다. she has a place 그렇죠? 뭐야? where she should go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to가 오는 순간 얘기가 달라져 버리죠. 그렇죠? 그럼 여기 뭐로 바뀌고 위치로 바뀌고 she has 뭐야 이상한 데 들어갔네. 왜 끼어들고 난리야. she has a place to which she should go 된다 안 된다? 된다죠. 근데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내가 뭐로 바꾸는 순간 그렇죠 된다 안 된다? 이거를 내가 어떤 식으로 머릿속에 넣어놓지 말라 그랬냐면 that 앞에 전치사가 오면 안 된다라고 넣어놓으면 안 된다 그랬어. I went to that house. 얼마든지 되잖아. 난 저 집으로 갔었다. 그래서 얘를 문법적으로 이제 한번 설명해주면 뭐는 어떤다? 관계대명사 that은 전치사와 함께 쓰지 않는다 라고 그랬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또 다시 이 버전으로 바꿨을 때 이 경우에 생략이 된다 했어. 이 경우에 생략이 되는데 그런데 이 경우에는 얘가 생략이 안 된다 했어. 자, 그럼 이 경우에는 that도 되고 which도 되고 생략도 됐어. 왜냐하면 얘가 지금 전치사의 목적어잖아.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그럼 목적격 관계대명사답게 which도 되고 that도 되고 생략도 되겠지. 근데 얘가 이렇게 되는 순간 that도 안 되고 생략도 안 되고 위치밖에 안 되는 상황이 생긴다 했었습니다. 됐습니까? 뭐 그럼 얘는 뭐가 될지는 뭐 일단 이렇게 이렇게 돌려놓고 얘는 얘는 사라져야 되겠네. 그러니까 얘가 또 관계 부사를 썼을 땐 전치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문법이었어. 됐습니까? 맞죠? 얘 안에 뭐 있다? 얘 안에 to 있으니까. 됐습니까? 자, 근데 이번에는 뭐밖에 뭐 아 which she should visit 됐습니까? 또는 뭐 that she should visit이나 또는 뭐 생략 she should visit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이번에는 어쨌든 이 자리에 올 수 없는 건 where다. 왜? visit the place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살아있는 지금 여, 어쩌다 여기까지 왔지? 어쩌다 눈 떠보니 관계사에 와 있는 거지? 그래서 막 여러분 지금 막 급류에 막 휩쓸려가지고 어느새 눈 떠보니까 난 분명히 투부정사에 있었는데 막 급류에 휩쓸려서 막 아 이러면서 기어나와 보니까 관계사야. 저 뭐 설명하다가 여기까지 왔더라? 살아있네 설명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야. 됐습니까? 여러분 급류에 휩쓸려도 살아있어야죠. 됐습니까? 여기 어디 난 누구 이러고 있으면 안 돼. 됐습니까? 자, 중3쯤 되면은 뭘 슬슬 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문법끼리 연결시킬 줄 알아야 된다 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사 역할에서 또 지우라 하겠죠. 뭐? 의도죠. 뭐뭐 하기 위하여. 됐습니까?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하여 의도인 경우에만 투부정사에 대해서 뭔 얘기 하죠? 그래서 뭐? In order to save money. 아, in order to save energy. So as to save energy죠. I turned up the light. 나는 불 껐다. 야, 왜? Why did you turn up the light? To save energy 하기, in order to save energy 하기 위하여. 됐습니까? 그래서 투부정사 절이야, 투부정사 구야. 아, 주어가 있는 모양이구나. 얘 눈치 막 봤던 모양이구나. 투부정사 구가 의도를 나타내는 부사용법이죠.
근데 얘가 투부정사 구야, 투부정사 절이야 라고 물어본 거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 밑줄 꽂고 지금은 군데 똑같은 표현을 절로 할 수 있다는 얘기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건 방금 전에 얘기했죠. 그래서 to save energy 대신 쓸 수 있는 건 절로 표현하면 뭐다? I turned off the light. Which I? 아, 이런 거 하는 모양이네. 그쵸? 그 위치는 무슨 위치인데, 뭐 의문사의 위치야, 관계대명사의 위치야, 아니면 이때 강조구문에서 that 대신 쓰인 위치야? 아, 이게 why, 아, 위, 그 위치로 사용하는 게 why에 대한 대답이 더 될 수 있나 봐. 아까 내가 막 뭘 설명하다가 아 주의 그러면서 뭐라고 했는데 어 I turned off the light 오케이 지인이 도전 enough to save energy. Okay, I turned off the light so that 여기 봤죠? I could save energy 하고 같은 얘기 하고 있네. I turned off the light so that I could save energy. 난 불 껐어. 왜? 내가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I could save energy는 주어 동사했고 내가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었다죠. 근데 그 앞에 so that 붙이면 뭐라고요? 의도의 절이라며. 아까 이런 얘기 했어 안 했어? 투투 용법 enough to do가 무슨 문법이랑 연결된다? so that 구문이랑 so blah blah that 구문이랑 연결되는데 so that 붙어있으면 조심해라. 그건 의도를 나타낸 절이다. 누가 뭐뭐 하다가 뒤에 와 있으면 누가 뭐뭐 하기 위하여 라는 뜻이다 라고 했죠. so that이나 또는 in order that이라 했었습니다. in order that I could save energy. why did you save turn off the light? why did you turn off the light?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감정의 원인하고 형용사 수식은 똑같은 거라 했어. happy to meet you, easy to use. 문장의 구조가 똑같죠. 결국 따져보면 이거 둘 다 어찌 어떤 I am happy to meet you. 나는 어찌 어떤 상태다? 너를 만나서 행복한 상태다 라고 얘기하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my father was surprised to see our present. 그래서 우리 선물을 봐서 놀랐다. 그래서 나의 아빠는 어찌 어떤 상태였다? 선물 봐서 놀란 상태였다. 됐습니까? 뭐 따로 빼서 뭐 형용사 중에서도 뭐 감정을 사람이 나오고 감정을 얘기하고 있었으면 그러면 이건 또 감정의 원인이라 하기도 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좀 이따가 뭐 할 거냐 하면요 얘랑 같은 표현이 뭐가 될까 라는 얘기를 여기는 안 나오네. 일단 뭐 좀 이따 내가 힌트 하나 딱 줄게. 됐습니까? 오케이. 힌트 하나 줬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omas grew up to be a vet. Thomas grew up and he became a vet가 너무 길어서 칼질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놈이 나타나서 칼질 막 한다고 해서 이건 분사구문은 아니야. 됐습니까? 칼질 막 일단 얘부터 날려버렸어. 아 얘 못 써요 그러면 그러면 다시 쓸까? 아이 너무 긴데? 아, 알았어 없애. 그러면 여기에는 뭐 수의사가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그게 아닌 거. 의미는 수의사가 된다라는 표현을 하면 담고 있지만 문법적으로는 의미적으로는 맞지만 문법적으로 아닌 거. 그래서 to become a vet 하든지 또는 그냥 to be a vet 한 걸 보고 결과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결과적 용법이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중3이니까 어떤 결과적 용법도 슬슬 알아둬야 되냐. 이런, 자, 지금까지 결과적 용법이 여러분들한테 결과적 용법,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인지 구분하라 그랬으면, 그럴 때 결과적 용법이 어쩌게 보면 문장이 너무 비슷한 천편일률적인 내용, 뭐 그녀는 잠에서 깨서 집이 불타는 걸 깨달았다, 뭐 she woke up to find the house on fire, 뭐 이런 것들, 뭐 그녀는 자라서, 뭐 그는 자라서 뭐가 됐다, 이런 거였기 때문에 이게 제일 쉬웠어. 근데 이런 것도 결과적 용법입니다. 자, 어떤 것도 결과적 용법이냐, he tried hard only to fail. 이것도 결과적 용법이야. He tried hard only to fail. 이게 뭔 얘기하는 건 것 같아 이거. 자, 우리 해석 전문가. He tried hard only to fail. 이 트라이더 이렇게 했다. 그렇지. 막 무깎이하게 대충대충해서, 그는 대충대충해서 가면 그는 노력했다 오직 실패했다 이러고 있네. 어, 그러면 이번에 진, he tried hard only to fail이 뭔 뜻일 것 같아? 그래, 그 뜻이야. 자, 그러면 여기 왠지 얘를 싹 걷어낸다 치면, 아까 전에는 뭐였더라? 이거였네. 그쵸? 그럼 얘를 싹 걷어내고, he tried hard but he 쳐다봤죠? failed. only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그쵸, 부정적이죠. 내 안에 놔들어 있죠. 그쵸? 선생님 여기 낫 없는데요? 대신 버시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only to do라는 to 부정사의 표현이 있습니다. only to do는 결국 뭐뭐 하게 되다, 결국 뭐뭐 하게 되다. 자, 그는 열심히 노력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이것도 only to do도 무슨 용법이다? 결과적 용법으로서 명형부 해보면 뭐다? 부사적 용법에 갖다 놓을 수밖에 없어. 아까는 and가 생략됐죠? and 주어동사죠. 이번에는 but 주어동사니까. 그래서 얘도 결과적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지울 것까지는 없는데 써놓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France is not easy to learn. 그래서 프랑스어는 어찌 어떠치가 않다고요? 배우기 쉽지 않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요거 같은 표현이 있죠.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 뭐 여기다가 내가 이런 말을 넣어볼 수도 있죠. 그렇죠? 프랑스는 내가 뭐 딴 사람들은 쉽게 쉽게 배우는데 아 난 참 어렵더라 뭐 이런 걸 넣어볼 수도 있죠. 그렇죠? 맞습니까? 두 부정사 뜻이 많대. 아, 설명도 많네. 잘할 것 같아요? 잘할 것 같습니까? 네. 지금 야 여러분들 중3이면 두 부정사에 대해서 쫙 깨고 있어야 돼. 알겠습니까? 깨고 있습니까? 깨고 있죠. 아닙니까?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네요. 오케이, 그럼 졸업입니까? 네. 그렇죠. 안 되니까 배우려고 왔겠죠. 자, 그 다음에 판단의 근거 이런 것도 이제 이거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판단의 근거로, 판단의 근거로 투부정사를 쓸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이제 명사도 아니고 형용사도 아니고 부사적 용법이라고 하는데, 끊어있게 해보면 부사적 용법이 금방 뭐 들통날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녀는 그 퍼즐을 푼 걸로 봐서 똑똑한 게 틀림없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게 붙어 있겠죠. 그래서 그냥 똑똑한 게 틀림없어. She must be smart to solve the puzzle. 그렇죠?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어. 자, 누가 막 뛰어 지나가고 있어. I am smart 이러면서 막 지나가고 있어. 그렇죠?
조금 내가 뒤쫓아 가면서 뭐라고 물어볼 것 같아. 미친놈아, 니가 뭐 똑똑한데 왜? 어? 이러겠죠? 그래서 뭐에 대한 대답이야? Why must she be smart? 라고 묻겠죠. Why must she be smart? 왜 그녀는 똑똑한 게 틀림없는데 도대체 왜 그런 판단을 내린 건데? 뭐 해서? To solve the puzzle? 해서 자 뭐 이거 해석을 그 퍼즐을 푼 걸로 보아 막 이러니까 막 C도 막 뭐 머릿속에 떠오르고 Watch 뭐 이런 게 떠오르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 그냥 뭐라고 해석해도 그 퍼즐을 풀어서 자 이것도 판단 근거라고 되게 멋있게 돼 있는데 따져보니까 이것도 뭐 하고 있냐 어찌어떤 하고 있네요. 그쵸? 그냥 어찌어떤 사람이라고요? 어찌어떤 solve the puzzle 해서 스마트한 사람인 게 틀림없어. 이것도 어찌어떤이죠. 어찌어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판단의 근거라고 돼 있는데 판단의 근거는 주로 뭐뭐임에 틀림없다라는 조동사하고 많이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이거부터 가볼까? French is not easy to learn은 같은 표현이 아 그래요? It is not easy to learn French하고 같죠? 됐습니까? 내가를 넣어볼까? For me 여기도 넣을 수 있는데 French is not easy to learn에도 넣을 수 있는데 자 여기 넣는 거 이거 문법적으로 정확한 명칭이 뭐예요?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죠. 그래서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to 부정사가 동사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동사 앞에 주어를 갖다 놓는 거죠. 근데 얘가 동사의 의미는 갖고 있지만 동사는 아니라고 그러고 있으니까 얘도 주어의 의미는 갖고 있지만 주어는 아니라고 하려고 막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면 되겠다? It's not easy for me to learn. 해내겠죠. French is not easy for me to learn. 자, 그럼 지금 이제 눈에 to learn이 똑같이 보이는데 용법은 명형부는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French is not easy to learn은 어찌 어떠치가 않다고요? 배우기 쉽지 않다고니까 부사죠. 하지만 얘는 이렇게 구성됐으니까 얘는 뭐로 바뀌었다? 명사적 용법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I am not easy가 아니고 French is not easy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for me죠. 사람이 쉽고 어렵고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뭐 하는 것이 쉽고 어렵고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My father was surprised to see our present는 It was 자, 이거는 선생님 문법적 오류가 있었습니다. 여기 surprising이 아니네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건 안 되겠습니다. 자, 그걸 꼭 하고 싶으면 It was surprising for my father 이렇게 안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to 부정사의 주어는 의미상의 주어 뭐 이게 for of 뭐 그 얘기 나옵니다. 뭐 그러나 문장의 주어와 다르기 때문에 for plus 목적어 또는 이제 사람이 어떻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에 of plus 목적어 그 얘기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to 부정사의 명사용법 주어, 목적어, 보호를 한꺼번에 합니다. to 부정사는 문장에서 명사 안만 길어봤자 이시고 뭐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인데 그런데 얘가 하는 모든 것 중에서 딱 하나만 못하는데 그걸 문법적으로 하면 뭐는 못한다? 그렇죠. 전치사의 목적어는 불가하다. 됐습니까? 동명사가 그 자리를 채워주고 있습니다. How about meeting at 5? 기억나시죠? 됐습니까? 그래서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하고 그 다음에 뭐 이 경우에는 뭐 to do 해도 되냐 뭐 이 밑줄 꺼놓고 얘 동사의 형태가 ing 형태 되냐 안 되냐 했을 때 이거라면 다 되죠. 됐습니까? 하지만 목적으로 사용된 to do는 동사의 눈치를 보고 나서 얘가 to do도 되고 doing도 되는 like 같은 앤지 아니면 enjoy처럼 그런 녀석인지인데 근데 뭐 그거 방금 설명하는 문법은 enjoy 뒤에 to do는 절대 안 돼 라는 식으로 머릿속에 넣어놓으면 안 된다 했어. 됐습니까?
that 앞에 전치사는 절대 안 돼 하면 안 되듯이 관계대명사 that 앞에 전치사를 못 쓰는 거고 목적으로서 어떤 형태를 가진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쵸? 됐습니까? 그래서 뭐 주어로 쓰이면 동사가 늦게 나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하죠. 그래서 가짜 주어 쓰면 동사가 빨리 나오겠죠. It is important. 뭐 할까? It is important to have breakfast. 뭐 이런 거. 아침 식사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런 거. 오케이. 그래서 이거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영어로 편지 쓴 어렵다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To write a letter in English란 대답 듣고 싶어. To. What is difficult? 그렇죠. 뭐가 어려운데? 근데 이 형태보다는 어떤 형태를 더 좋아한다? To write a letter in English.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이 얘기는 뭐 여기에 writing 돼 안 돼? writing a letter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 it is difficult 할 때 to write 대신에 writing 돼 안 돼? 되죠. 됩니다. 그렇습니까? it is difficult writing a letter in English.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이게 틀렸다고 하는 애들도 가끔 있는데요. 그거는 중학교 때는 it을 사용한 가주어 진주어 구문에서 구분 문법은 to 부정사에서만 다룹니다. 동명사에서는 이 문법이 문법 교재에는 안 나와요. 근데 됩니다. 이것도.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My lifetime dream is to live in Hawaii. 해석하면 내 평생의 꿈은 그렇죠. 내 평생의 꿈 로망이라 하면 되겠네요. 평생의 꿈은 하와이에서 사는 것이다. What is your lifetime dream?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he refused to take part in the race. 그가 뭐 했다? 수리했다. To take part in the race. 그 in the race 경주에 참가하는 것을 뭐 했다? 거절했다. 그래서 refuse는 누구처럼? 원투처럼 refuse to do 밖에 안됩니다. 오케이. take part in 반갑죠. take part in 딱 쳐다보면 나는 저거랑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을 뽐내고 말테야 뭐 이런 생각 막 나죠. 그쵸? 근데 뭔데? 오 그렇지. 오 participate in participate in take part in. 여러분들 일부러 헷갈리게 하려고 막 그 교재를 여러분들 중학교 교재를 만드는 사람이 일부러 그랬는지 몰라도 take part in 이 들어있던 과에 take가 들어가는 또 다른 수고가 하나 더 있었어. 그게 뭐였더라? take part in 할 때 같이 막 외우는 수고가 있었는데 혹시 take place라고 기억나십니까? 네. 그쵸? take place 뜻은 뭔데? 개최하다, 무슨 일이 발생하다, 맞습니까? 오케이, take part in은 참가하다. 그럼 take part in이 어디 어디에 참, 얘 자동사인 것 같아, 타동사인 것 같아? 오케이, go 같아, visit 같아? 오케이, go 같죠? 그럼 자동사네요. 서로 하나씩 반대로 얘기하네요. go 같고요. 그러니까 자동사예요. 오케이, 목적어를 바로 가질 수 있는 녀석을 보고 타동사라고 합니다. 그럼 participate in이 있으면 이런 단어도 있어요. participant. 이거 이제 고등학교 읽기에서 무지하게 많이 만나봅니다. participant. participant. 무슨 뜻일 것 같아? 오케이. 그건 participation. 얘 뜻은 참석자, 참가자. 참가자라는 표현이 더 많이 쓰이겠네요. 그러니까 뭐 실험 뭐 보통 보면 뭐 읽기 자료 중에 뭐 실험을 했는데요. 참가자들 중 50%는 뭐 30%는 막 이러면서 뭐 50% of the participants 뭐 이런 식으로. 50% of the participants는 안만 길어 봤자. 그것도 데이죠. 됐습니까? 50% of the apple은
애플. 사과. 50% of the apple은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그렇잖아. 사과 한 개 절반이라고 얘기한 거잖아.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됐습니까? 오케이. refuse to do에 대한 얘기 했고요. refuse의 뜻을 모르는 것 같아서.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읽기에서 이것도 무지하게 만날 거야. refu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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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사인데요? 거절이죠. 됐습니까? refusal. refuse. 자, 이제 슬슬 뭐가 중요해진다. 예. 오케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단어를 모르면 물 밖에 나와 있는 물고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뭐 영어는 포기죠. 맞습니까? 오케이. 영어를 포기하면 안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뭐 일단 수능 최저 뭐 이런 거 보는 학교도 있고 안 보는 학교도 있는데. 그렇죠? 근데 여러분 뭐 대학 가고 이제 취직은 안 할 겁니까? 취직 시험 안 쳐요? 취직 시험에 한국사하고 영어하고 국어. 그렇죠? 아니면 뭐 영어 시험 안 치더라도 토익 점수라도 그거는 필수인 건 알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한 2학년 2학기 때쯤 되면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쯤은 슬슬 이런 얘기 하는 애들이 있어 주변에. 인생은 한방이지 막 이러면서. 인생은 한방이지 막 이러면서. 정시로 가야지. 수능 점수로 학교 가야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슬슬 생기고요. 수능에서 영어는 어때요? 무슨 평가야? 무슨 평가래? 절대 평가가 뭔데? 그냥 지금 수업처럼. 응? 지금 수업처럼. 그러면 절대 평가가 있으면 무슨 평가도 있지? 상대 평가는 뭐지? 비율. 그렇죠. 비율 퍼센트 점수를 쫙 한 다음에 비율로. 그러니까 뭐야, 절대 평가는 점수를 가지고 몇 점 이상이면. 이게 100명이라도 얘들 다 A인 거고, 1000명이라도 A인 거고, 1명이라도 얘만 A인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어느 게 더 점수 따기가 좋을까? 절대평가가 점수 따기가 더 좋아. 이제 대학 가서 교수님이 이번 학기 제 수업은 절대평가일 겁니다. 이러면 일단은 좋은 거야. 만약 상대평가할 겁니다. 그러면 그 수업 듣는 애들이랑 다 경쟁해야 되는 거고. 몇 퍼센트 안에 들어야지 A 받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예, 뭐 알맞은 거 고르라고 하고. 아 참, 그 다음에 to 부정사의 부정인데 이건 간단하게 얘기하고 가면 되죠. to do에 not 넣으면 not to do, never to do 뭐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켄이라는 사람이 그녀에게 생일 카드를 보내지 않기로 결정했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냥 안 보내기로 결정했다. 켄 decided not to send her birthday card. 절대 안 보내기로 할 때는 뭐라고 하면 되겠다? Never to send. 간단하게 합시다. 다 아는 거니까. 오케이. 뭐 dangerous 반대말 뭐 알 거고 명사형도 알죠? 그렇죠? 예. 오케이. 그 명사형 반대말도 알죠? 부사형도 알죠? 그렇죠? 반대말 부사형도 알죠? 지금 내가 뭐 얘기한 거야? dangerous, danger, safe, safely. 그 다음에 dangerously 하고 safely 얘기한 거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promise, hope, 뭐. 그쵸. 동안 3종 세트 보이고 있는 거 알죠? 네. 3번에. 아. 가끔씩 다 하고 나서 하자. improve의 뜻은? 개선하다 향상시키다. make something better. possible 반대말은? impossible. 여기에 hard의 반대말, 이번에 hard의 반대말은? easy. simple. 외워야 할 수고 B의 3번에 보면 외워야 할 수고 딱 보이죠? Get along with. 뭔지 모르면 꼭 찾아보세요. 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제임스는 직업은 가게에서 신발 파는 거고 구하는 것은 항상 신이 나고 그냥 절대로 그냥 친구랑 약속했다. 오케이. 여기에 5번에 보면, 아, 4번에 보면 애니가 일반적인지 예외적인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일반적인지 아니면 예외적 경우인지 좀 색다른 표현인지. 앨리스는 나에게 가기로 어쩌고 저쩌고. 자, 그 다음에 뭐 like 쪽이니 want 쪽이니 enjoy 쪽이니 뭐 try 쪽이니 이런 얘기를 하고 나면 뭐 여기는 그런 사람 없긴 하겠지만 I hope to enjoy the party. 이렇게 해놓으면 이 문장 맞아서 틀렸어. I hope to enjoy the party. 맞았어. 맞았어. 그쵸? 근데 갑자기 생뚱맞게 이 얘기는 왜 하는 걸 것 같아? 틀렸어? 틀려서? 이 문장 맞아서 틀렸어. 당연히 맞죠. 틀릴 데가 도대체 어딨어? 하고 싶은 얘기는 나는 그 파티를 즐기기를 바란다라고 하고 있죠. 네. 아, 그 파티를 좀, 아, 요새 스트레스 하는 일은 많은데 파티가 왔고 신나게 좀 보냈으면 좋겠어. I hope to enjoy the party.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냐. 실컷 뭐 enjoy는 어쩌고 저쩌고니 want는 어쩌고 저쩌고니 하면 가끔씩 선생님 이게 어떻게 돼요 이런 애가 있다니까. 어. 그런 애도 있어. 도대체 머릿속에 어떻게 집어넣는지 모르겠어. 됐습니까? 이거는 호프가 이 목적어를 이렇게 가질 수가 있는 거지. 내가 분명히 뭐 ing를 좋아하니 뭐 to도를 좋아하니는 목적어로 쓰라는 얘기지. 지가 to를 못 붙이고 지가 ing만 붙여야 되고 이런 얘기 난 절대로 한 적 없어. 예상도 못했죠. 그쵸? 나도 예상도 못했었어. 그쵸? 몇 년 전에 이런 애가 나타나고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 됐습니까? 예, 그래, 혹시나 싶어서, 여기는 없을 거야, 라고 얘기했잖아. 그쵸? 혹시나 싶어서 얘기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의문사 플러스 2도 설명할 게 좀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고요. 이제 슬슬, 시험 대비 TV로 준비를 해야 되겠죠. 수고들 하셨습니다.